위로 위로 내게 남은 상처 난 어떻게 yeah, yeah. 내 아픈 눈물로 눈물로 너 돌아와 줄 순 없니. 총점이 79점. 아, 아 이게 아, 90점 넘기가 힘들다니까 이래서. 그러네요. 네, 쉽지 않아요. 어. 네. 79점이고요.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겸손한 점수를 주셨어요. 아니요, 솔직한 네. 거예요. 네. 나허영생의 외모는 내가 봐도 10점 만점에 5점. 네. 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제가 생각하는 잘생긴 외모는 좀 네. 뚜렷하고, 예, 쌍꺼풀 있고, 좀, 예, 그런 얼굴인데, 제가 또렷하게 생긴 얼굴은 아니라서, 예, 그런 점에서 5점. 근데 굉장히 이렇게 눈이 좀 신비로우시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 좀 있어서 전 좋은데. 그게 사람들 취향이라, 아, 예, 근데 잘생긴 분 이러면 이제, 네. 뭐 장동건 씨, 원빈 씨 이런 좀 뚜렷한 얼굴. 아, 뚜렷하신데? 저는 안 뚜렷한 것 같아서. 네, 선배님께 대들고 네.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내 노래 실력은 5점. 이건 네. 또 무슨 얘기인가요? 아, 저는 제가 노래를 네.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워낙 주위에서 뭐 501 때 메인보컬이었다. 네. 그리고 주위에서 노래 다 잘하는데 왜 이렇게 못한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아, 그런가 생각해서 5점. 네. 그렇군요. 아, 노래를 그래도 하실 때 굉장히 자신감 충만하게 무대에서 부르실 거 아니에요. 보여줘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죠. 근데 5점이면 너무 짠 거 아닌가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선배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네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자, 내가 생각하는 내 욕심은 10점 만점에 10점.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또 활약하신 거 보면 그 욕심이 네. 또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요즘에는 어떤 거에 가장 욕심이 많이 나세요? 지금 앨범 나왔으니까 네, 앨범에 대한 욕심이 제일 센 것 같고요. 좋은 결과가 났으면 네. 좋겠고. 그쵸. 쉴 때는 뭐 약간 제품, 뭐 전자제품이나 CD나 이런 거 모으는 게 취미라 그런 것도 있고요. 최근에는 또 스포츠를 갑자기 뜬금없이 네. 시작해갖고요. 어떤 스포츠요? 축구랑 농구, 야구를 다 해요. 네, 근데 제가 특별히 잘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잘하는 건 없는데 이제 아는 형들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같이 하게 되는데 이번엔 또 축구팀 주장을 맡게 됐어요. 어, 갑자기? 네. 그래서 아니 잘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나 축구는 이번에 처음 해보거든요. 그냥 주장하라 그래갖고 네, 주장해서 좀 잘 좀 해보려고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또 완장을 달고 있으면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네. 그런 느낌과 그렇군요. 욕심은 10점. 요즘 허영생의 외로움 정도는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네. 하셨는데요. 네. 외롭다고 느끼시나요? 네. 가끔 너무 외로운 것 같아요. 뭔가 요즘 들어 그러니까 앨범 준비를 하면서 되게 우울증이 심해졌어요. 뭔가 이렇게 혼자서 해나가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너무 우울하고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지금 외로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앨범 잘 되고 활동 들어가면 괜찮아지겠죠. 그때는 외로운 점수가 좀 낮아질 것 같아요. 또 막상 팬분들도 네. 만나고 네. 그쵸, 혼자 작업하는 기간이 참 고독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아유. 그래도 네, 잘 이겨내고 계셔서 네. 남자라면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 할 허세. 허영생의 허세 점수는 8점. 아, 8점이라 그랬구나. 네. 네. 아, 저는 솔직히 허세는 안 부린다고 생각하는데 네. 주위에서 되게 허세 많대요. 일단 직업 자체가 굉장히 허세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넌 가수니까 뭐 네. 그렇지 않나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장난도 많이 쳐갖고요. 예, 네, 되게 그 뻔뻔한 막 장난 농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 나 진짜 잘해 이러고 축구 이번에 처음 했는데 저는 솔직히 허세는 아니거든요. 네. 처음 했는데 골을 두 골을 넣은 거예요. 오, 이야. 네, 아 진짜. 나 날 때부터 잘했나 좀 이런. 아, 그 좀 네. 타고났나 이게. 네. 그런.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냥 야, 내가 너 운동신경을 아는데 네가 어떻게 골을 넣냐. 진짜로 넣었다고. 그래서 어쩌다가 그냥 들어갔겠지. 아니야, 정확하게 노려서 들어갔어. 이러면은 다 허세 부린다고. 네. 아니, 그런 진짠데. 그런 작은 허세까지도 네. 허용하셨는. 연애할 때 여자친구에게 올인하는 정도는 10점 만점에 9점. 네. 왜 마이너스 1점은 어떤 뜻일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되게 올인을 하는데
남자라면 누구나 한눈 가끔 팔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요? 네. 아,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아, 그렇군요. 그냥 생각만 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 정말 한 여자한테만 올인하는 네, 마음이어갖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10점 주면은 너무 좀 거짓말 같아서 9점으로 어. 했어요. 이거 10점 주면 앞에 허세 점수도 같이 올라가니까. 연애할 때 내 로맨틱한 정도는 7점. 네. 아 근데 굉장히 뭔가 지금 수줍어 보이시지만 뭔가 연애할 때는 열정적으로 연애를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아 되게 저 스스로는 되게 로맨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를 이벤트를 준비해도 무조건 몰래 해야 되고 상대방 알아서도 안 되고 데이트를 해도 뭔가가 항상 딱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런 성격이라 그래서 데이트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꼭 정해져 있지가 않으면은 뭘 하질 않아서 즉흥적인 네. 것보다는 네네. 그런데 보통 여자분들은 즉흥적인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걸 로맨틱하다고 받아들인 여성분들도 또 뭐 있겠죠. 네네.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로맨틱했던 행동 뭐가 있을까요? 그 둘만의 시간들을 사진이나 이런 걸 모아갖고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아 직접이요? 네. 그래서 음악도 제가 선곡해갖고 집어넣고 눈 시뻘개지면서 네, 제가 며칠을 밤새가며 우와, 그래서 대단하다. 그거를 DVD로 이제 구워서 그 이벤트 날 보여줬죠. 되게 감동했겠어요. 신기해요. 울더라고. 네. 아이쿠모 허영생 씨가 가수인데 네. 영상 작업을 원래 하시는 분이면 또 모르겠지만 야 대단하시네요. 아 그러면 좀 기계를 많이 만지시나 봐요. 아니요 처음 배웠어요. 그걸 한번 선물을 해주고 하려고. 싶어서 예. 처음 배웠어요. 아 그럼 진짜 웃겠네요. 네. 이야 멋지네요. 나 허영생의 효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 네. 이것도 마이너스 1점이네요. 아 솔직히 제가 그렇게 효도를 이렇게 표현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 부모님에게 애교 부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다정하게 얘기하진 않는데 제일 큰 효도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돈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 관리를 이제 부모님이 해주시거든요. 그게 제일 큰 효도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부모님이 돈 관리를 하면 제가 용돈을 다 쓰는 거잖아요. 내가 번 돈이지만 그래서 선물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나 돈 좀 줘 이러고서는 엄마 선물 사게 이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돈 벌어서 너무 티가 나니까 딱 줘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 그것도 또 역시 네. 또 몰래 이벤트를 더 준비하려는 네, 그래야 되는데. 그런 성격.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대표님이 전 대표님이 가끔씩 용돈을 주세요. 그래서 그 용돈 받은 돈으로 그냥 엄마 선물을 사다 줬거든요. 되게 뭔 돈으로 명품, 이걸 또 샀냐? 네, 가방으로 해서 선물 받았는데 엄마가 하도 안 쓰는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사서 줬다 그랬더니 다음부터는 그냥 돈으로 달라고. 아니 어렵사리 그렇게 또 구해가지고 드렸더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돈으로 주면서 엄마가 사고 싶은 거 그냥 쓰라고 그렇게 해서 드리죠. 야 최고의 아들이네요 네. 정말. 사실 허영생 씨의 나이 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도 20대이신데 네. 네네.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내 주위에 친한 사람들을 챙기는 점수는 6점. 네. 다 챙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네. 친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딱 주변에. 네, 근데 채측근. 주로 거의 네. 형들이 많아갖고요. 챙겨주기보다는 챙김을 많이 받죠. 네. 되게 예쁨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골도 잘 넣고 네. 연기도 하시고 네, 네. 제일 친한 친구에게 별밤지기 윤하를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은 10점 하셨는데요. 네. 저 소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정설했으면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네, 꼭 28일 날 꼭 들으라고 그럴게요. 아니요, 오늘 28일인데 오늘 28일인데 아쉽네요. 지금 나오고 네. 있는 거구나.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네. 네. 저희가 그렇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은 1년 되는 날이니까요. 네. 네. 네 5월의 마지막 별밤 윤하 단식원 솔로 앨범을 발표한 공식적으로는 솔로이신 하영생 씨와 함께 네. 해봤습니다. 공식적으로 솔로 맞으시죠? 네. 네 비공식적으로도 솔로 맞으신가요? 아 예. 저에게만. 2년 정도 됐습니다. 진짜요? 네. 굉장히 솔직하게 그렇군요. 그 DVD 거주 분인가요?
좀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허영생 씨 보내드려야 되는 시간인데요. 아유. 앞으로 또 어떤 활동을 보여주실지 네. 알려주세요. 정말 오랜만에 나온 만큼 좀 많이 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래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야 더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파를 통해서 네. 허영생 씨의 노래를 엄청 많이 듣는 거예요. 와우.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별밤 가족들에게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유나 씨가 벌써 1년이 됐네요. 그래서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감사하네요. 그리고 이 늦은 시간까지 라디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날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네, 허영생 씨도 앞으로 더 많은 골을 넣으시길 바라고요. 앨범도 네. 더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아, 오늘 끝곡으로 허영생 씨의 Hello Melo 띄워드리면서 네. 허영생 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놀러오세요. 네네, 불러주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